낚시터로도 유명한 음성 맹동 저수지입니다. 통동리 저수지라고도 불립니다. 맹동 저수지 낚시터로 들어가 주차를 하고 보니 세터마을 표지석이 있네요. 저수지가 엄청 큽니다. 일단은 전망대가 있는 둑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. 공사 중이라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. 통합 기준점이 있네요. 다시 주차한 곳으로 와서 저수지 둘레를 좀 걷기로 했습니다. 비포장도로입니다만 경사가 완만해서 산책하기는 좋습니다. 으름꽃이 피었네요. 낚시뿐 아니라 바이크 타기도 좋겠습니다. 아참, 뱀도 봤어요.